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팔공산에 나왔습니다. 팔공산에 목 좋은 땅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산이라고 하면 막 산이 오르막이 있고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뭐 숲을 사이로 지나간 그런 토지가 아니고요. 대구 사시는 분들은 여기 다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 없으실 텐데 여기 길 건너편에 바로 공산 파출소가 있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토지는 바로 이 공산 파출소 마주하고 있는 이 토지입니다. 자, 오늘 이 토지 정말 귀한 땅이긴 해요. 앞에 접한 곳은 뭐 8m, 6m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4m도 아닙니다. 바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이런 횡단보도도 바로 앞에 접하고 있는 이 토지입니다. 자, 토지를 제가 한번 지금 내부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토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이 토지인데요. 뭐 사실 뭐 토지는 크게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울퉁불퉁하지 않고 경사로도 없고 반듯하게 땅에 다 다져진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토지 대지 평수가 약 600평이 조금 넘는 토지입니다. 요거는 지금 당장에 무슨 행위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장기적으로 좀 토지를 투자를 하실 분들, 그럴 분들은 오늘 건물 적극 추천드리고요. 왜 못하냐 그러면 현재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지목이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을 즉 이제 농지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농지 이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토지를 신규 취득 시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3년 이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못한다는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토지 가격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나와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3년 이후에는 뭐 대형 카페를 운영을 하신다든지 대형 식당을 운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요런 앞쪽에 보면 전원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뭐 단지까지는 안 되겠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몇 채를 좀 똑같이 지어서 뭐 전원주택 분양을 하신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기에는 아주 멋진 그런 토지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앞에 펜스 보이십니까? 여기 펜스가 쳐져 있는 게 이 토지 전면입니다. 이만큼 넓은 전면을 하고 있는 게 오늘 토지의 굉장히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치가 일단 너무 좋고 뭐 동대구 IC 그리고 뭐 80 IC 뭐 파괴 IC 등등 요즘 대구 외곽 순환도로가 또 개통이 되면서 이쪽으로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셔도 오늘 토지는 정말 매력 있다. 오늘 토지는 정말 좋다 하고 생각이 들만한 그런 내용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토지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평수 2040제곱미터 총 617평이고요. 현재 대지 매매가 평당 400만원에 나와 있는 토지입니다. 오늘 토지 여기가 자연 녹지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행위는 한 20% 정도, 예를 들어 대지가 100평이면 약 20평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600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약 한 120평 정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주변에 보면 각종 예쁜 카페들 그리고 대형 음식점들 등이 많죠. 여기가 대구 이제 대표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요. 주말에 차량이 많이 유입이 되는 곳입니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은 곳이고 어떤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성이 높은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토지는 파군제 IC라든지 도동제IC에서 약 20, 30분 내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이고요. 팔공산에 그리고 목 좋은 곳에 있는 토지 오늘 소개 한번 시켜봐드렸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뇌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땅 너무 좋다.